충북 유일 사진 전문 갤러리 밝은 방이 얼마 전 청주시 상당구 전하울 생대마을에 개관을 했습니다. 첫 초대전은 대한민국 국제 포토 페스티벌에서 코리아 포토상을 받은 김승효 작가의 상상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다이어리 임가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 호젓한 도로를 지나다 오른편에 자리한 전하울 생태마을 입구. 마을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충북 유일의 사진 전문 갤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사진 협동조합 루시다를 결성해 만든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농촌 들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공간에서는 사진 전문 서적과 관련 장비들이 비치돼 사진 기획과 교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한 25년 하면서 좋은 작가들 갖다가 청주에서 전시를 해줘갖고 지역 사진 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그 다양성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중부권의 청주가 발전되는 그런 사진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갤러리를 직접 지게 됐습니다. 하늘색의 외관과는 또 다른 느낌의 갤러리 밝은 방. 밝은 방은 어두운 방을 뜻하는 카메라 오브스큐레에서 나와 사진이 관람객들과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번째 초대전은 대한민국 국제 포토 페스티벌에서 코리아 포토상을 받은 김승효 작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 전문의를 업으로 삼은 작가는 20여 년 동안 아픈 아이들의 뱃사공 역할을 하며 삶과 죽음의 과정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48일 만에 뇌출혈로 입원한 영아가 뇌사 판정을 받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저편의 세상으로 가는 모습. 기관절개 튜브로 숨을 몰아쉬며 눈만 뜬 채 누워 지내던 아이가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모습 등을 보면서 작가는 삶과 죽음을 마주하며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과 아픔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가 너무 아파서 요단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상당히 슬픈 표정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나도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어야 될 건가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큼 정서 생각을 해줄까 해서 사진 작업을 한 친구입니다. 어떤 나무는 슬프고 어떤 나무는 아프며 그리고 어떤 나무는 지혜롭게 다가온다는 작가의 말처럼 삶과 죽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